짜잔, 한국에서 택배가 왔어요. 거의 한 반년 만에 받은 거라서 너무 기분 좋아요. 일단은, 반찬 없을 때 먹기 좋은 기미. 와, 김 정말 많네요. 왜 이렇게 많아? 일단, 김 24개나 들어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약인 것 같은데 영양제 잘안 챙겨 먹으라고 하니까 보내주셨나 봐요. 오메가3 잘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건 뭐지? 뭘까요? 한번 뜯어봐야겠어요 나중에. 그리고 되게 가벼운데? 반찬이려나? 또 뭘까요? 아, 이거 제가 이모한테 그 카베진을 보내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원피스를 직접 만들어주셨대요. 아마 그건 것 같아요. 또 나중에 다시 또 뜯어볼게요. 아, 그리고 내 사랑 라면, 신라면이랑. 그다음에 오 둥지 주인님 오 행복하네요. 아싸 라면. 그리고 또 정체를 모를 이건 뭐지? 얼핏 봐선 김치 같아 보이는데 오 이거 뭐야? 뭐죠? 엄청 이 땅땅한 거 이야 뜯어보기도 무서울 것 같은데 일단 반찬일 것 같아요. 이것도 무거워. 이건? 아, 이건 쌍화탕. 제가 연말에 한국 갔을 때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렸었거든요. 그때 쌍화탕 먹고 금방 나서서 혹시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번에 쌍화탕 보내줄 수 있냐고 얘기했었는데,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보내주셨나 봐요. 일단은 반찬으로 보이는 몇몇 아이들을 주방에서 좀 뜯어볼게요. 주방에 갖고 왔어요. 이게 정체 불명의 아이들. 뭔가 이게 떼글떼글 거리는 게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 이것도 뜯어볼게요. 견과류랑 지포 같은 거 들어가 있네요. 맛있겠다. 내가 좋아하는 콩자반. 보이시나요?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추 장아찌입니다. 아, 군침 돈다. 이거 진짜 입맛 없을 때딱 하나씩 먹으면 진짜 짱인데. 아싸.
괜찮은데? 아까 조금 보이는 거 보니까. 김치 많이. 오, 김치. 오, 무김치, 무김치. 무김치예요. 오, 이거 막 빵빵해. 설마 이거 김치? 너무 뜯어보기 무서운데?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싸. 아, 이건 진짜 빵빵하고. 오, 이거 김치를 적혀줘요. 김치. 김치인가 봐요. 포김치. 오, 근데 이거 뜯어도 담을 데가 없는데? 어떡하지? 아, 큰일이네. 자, 이 좀 불안하게 빵빵한 이 아이. 좀 김치 이걸로 반명이 났어요. 여기 안 보이게 보이나요? 김치라고 되어 있죠. 김치. 딱히 이걸 놓을 데가 없어서 일단 급하게 통 두 개를 씻었어요. 이게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어요. 안 들어가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잘라볼게요.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야? 오 마이 갓. 와. 와. 예상했던 대로 이 빵빵한 녀석은 위험한 아이였어. 오 김치 냄새. 아,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? 헐. 우와! 김치, 김치! 역시! 내 사랑 김치! 짠, 어찌저찌 해서 통 두 개 다 담겼어요. 당분간은 반찬 걱정 없이 되게 잘 먹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엄마한테 고맙다는 전화 한번 해야 되겠네요. 그럼 오늘 택배 개봉기는 여기서 끝!